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화성에 간 내 동생이라는 책으로 이제 일본 작가인 이제 사서 요코 씨께서 이제 글을 쓰시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 이제 유준재 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경욱 씨가 이제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린 책으로 이렇게 쭉 소설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잘 들어가 있고 해서 묘사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번역체 말투도 있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느낌도 드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되게 특이한 그림체 그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되게 생생하게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기본 내용은 일단 이제 목차에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쭉 가면서 처음부터 이제 재수 없는 날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뭐 지금 난 진짜야 뭐 하면서 볼 수가 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물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여기 주인공인 우리 다쿠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마구치 다쿠마라고 6학년 3반 뭐 그렇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애어른이에요. 되게서 되게 애들이 같이 노는 거에 대해서도 흥미를 안 느끼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시한 친구라 가지고 뭐 누가 노력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뭘 이뤄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별로 못 해가지고 되게 애어른적인 모습까지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우울하면서 좀 슬픈 모습을 처음에 보이는 걸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변하게 되는데 이제 겐지라고 자기 동생이 원래 아파가지고 시골 쪽에 가 있었다가 다시 돌아 이제 같이 가족이랑 살려고 이제 돌아온 그런 상황에도 이제 펼쳐지고 이제 맹구라고 되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데 이제 뭔가 어딘가 굉장히 굼뜬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맹구란 친구랑 겐지라는 친구는 이제 다쿠마랑 이제 완전히 성격이 딴판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답게 되게 신나게 놀기도 하고 되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밝은 모습도 그리고 명랑하고 또 이제 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기 대회를 이제 다쿠마랑 같이 나가야 돼가지고 서로 연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맹구는 되게 달리기를 연습하는 거에 되게 엄청나게 강한 열정을 느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다쿠마가 뭐 어느 때처럼 학교에서 이제 원래 되게 좋은 친구야. 학원에서도 되게 상위반에 가 있고 성적도 되게 잘 받긴 한데 내가 아쉬운 게 일단 노력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도 이게 하나도 집중 안 하고 시험 볼 때도 충분히 좀만 더 주의를 해가지고 봤으면 PSL 그런 실수 같은 틀린 것들 그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깎이는 거지 전반적인 점수는 높은 어떻게 보면 좀제 잠재력은 많은데 어딘가 노력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느 날또 어느 날 때처럼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학급 회의 시간에 누군가 자기를 지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는 달리기 선수를 이제 뽑히게 돼요. 추첨이 돼가지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이제 맹구란 친구랑 같이 장을 넘어넘기 이제 그런 이제 달리기 종목을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눈여겨볼 거는 이게 뭔가 엄청나게 뭔가 파격적인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뭐 야타베나 뭐 기지마키처럼 그런 다른 친구들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옳다 할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뭐 맹구나 이제 뭐 겐지가 나타내는 뭐 그런 순수하고 어린아이다운 모습에가 이제 또 다른 반대 모습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다쿠마랑 똑같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간사한 느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얍삽한 느낌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아이들을 보여주는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걸 이제 뿌려쳐내고 이제 다쿠마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겐지랑 이제 맹구랑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어울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달리기 대회에서 이제 체육 대회에서 달리기를 이제 뛰면서 마지막에 허들 넘기를 하면서도 이제 장애물 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던 그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성숙해가는 어떻게 보면 또 원래는 애어른이었지만 이제 좀 이제 제대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성장을 했다고 할수 있는 결말로 이어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원래는 의욕이 없던 친구가 사실은 원래 조금 의욕이 있는 약간 그런 어린 동심도 있지만 그걸 결국은 이제 숨기고 있었던 친구가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상호작용하고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자기 동생 겐지랑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동생 겐지가 되게 특이한 게 맨날 곡을 쓰고 다니고 이제 우주 얘기를 하고 우주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화성에 간 동생인데
그런 동생과 상호작용 하고 이제 맹구랑도 이제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무엇보다 한층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는 되게 훈훈하고도 되면 조금 짠하기도 하면서 또 이제 되게 기특한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쭉 읽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볼 만한 거는 이제 다쿠마라는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냐면 이게 심리 묘사가 되게 자세하게 잘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본다면 내용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유익하게 볼 수가 있어서 추천합니다.